아, 선생님, 너무 늦은 여보세요? 시간인가요? 통화 가능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네. 아, 시간이 좀 늦은가 싶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네. 제가 전화, 저기, 며칠 전에 드린다는데, 아이고, 뭐 여행 갔다 오시면 정신 없으셨던데요. 정신없어갖고 지금 네네네. 전화드렸어요. 아, 선생님, 네. 이거 네. 차, 네. 처음부터 그냥 300% 세팅했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거 틀려지죠, 차가? 틀려지는 정도가 아닌데 그래요. 완전히 뭐 처음에 느꼈던 게 기쁨이 한 배였다면 이건 기쁨이 세네 배로 가버리는데 그냥 그렇죠. 아유. 아무리 모르는 저희 집사람 그때 갔다가 네네. 우리 집사람도 신호등에 신호를 딱 걸었는데 네네. 차가 그냥 조용한 거야. 네, 그래서 그렇죠. 어, 집사람으로 야, 차 조용한 거 느껴지니?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햇빛 가리개 거울을 딱 보더니 네. 올 때는 거울이 떨림이 있었는데 아, 그거 달고 나서 신호등에서 조용하지 하고 그걸 봤는데 떨림이 1도 없는 거예요. 와, 너무 조용해요. 진짜로 차 정숙성에서는 네. 완전히 뭐 거의 끝내주고 네네. 진짜 요번에는 한 100km 밟는 데는 거의 뭐 차가 힘들어하는 건 1도 없어요. 아, 너무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와, 경유차인데 특히 카니발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정숙성이고요. 네네. 두 아이고. 번째로 제가 네. 연비 얘기했는데, 네네. 제가 기름을 행성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네. 제가 사진 몇장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행성휴게소 나오니까 이제 인식을 안 되다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랑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약간 내리막이긴 했어. 네네. 처음에는 평균 연비가 30몇 나오다가, 네네. 40몇 나오다가, 50몇 나오다가, 내가 72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서 항속주행이 되니까, 네네. 땡김이 없으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놓고, 네네. 계속 몇 키로를 달린 아, 그렇죠. 거예요. 얘가 인식을 하는데, 네네. 거리는 계속 가는데, 얘는 평균 연비가는 72까지 올라가더라고. 아무리 고속도로 내리막이라도 카니발에서 뒤땡김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못 달리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놓고 나중에는 언제 밟았냐면 앞차들이 속도를 못 내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오히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네. 와,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69짜리 사진 찍고 마지막은 제가 22km 평균 연비 24였던가? 네네. 그런 걸 했는데, 네. 평균 연비 24까지 오는데, 거리가 제가 한 6, 7km 달린 것 아, 그러셨어요?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아, 효과 많이 보시네. 효과 많이 붙고,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솔직히 7km 줄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달린 거리는 27km, 26, 7km 되니까, 한 네. 20몇 km를 그냥 세이브 시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네. 사진으로 찍은 걸다 남기긴 했어. 고맙습니다. 한번 더 타보시면, 타시면서 또 좋아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와, 네네. 근데 처음부터 세팅값을 높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네, 그게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기에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특히나 권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사실은. 근데 특히나 디젤 차 사는 사람은 이거 소리 뭐 특히나 카니발은 더뭐 공명음 얘기까지 나와서도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간 그렇죠. 이유잖아요. 네네. 막 흡음대 넣고 뭐 그런 세팅보다 이거 세팅하면 그냥 다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 좋은 걸또 어떻게 알려야 되나. 사장님, 그, 목소리만 들어가서 유튜브에 좀 좋은 정보로 쓰겠습니다. 네. 아, 진짜로 와 만족도가 와 네. 진짜 세팅값을 확 높이니까 만족도가 확 네. 올라가네요 진짜로.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요거 저기 전화 끊으면 네네. 제가 저 사진 많이 찍으려는데 처음 아니요, 봤는데 못 찍었어요. 괜찮습니다. 한 3, 네네네. 4장 이렇게 네네. 증거자료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네,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제차 평균 연비 네네. 집사람 저 출퇴근 거리 평균 연비 10.3 정도 나왔다고 계속 그게 평균이었는데 네네.
오늘 물어보니까 출퇴근하는 평균 연비 한 14에서 16까지 나온다네요. 처음에는 10.3 정도였는데 지금 10몇 킬로 나온다고요? 14에서 16까지 아, 나온대요. 14에서 16까지. 거의 뭐 고속주행이 아니고 시내주행 위주잖아요. 네, 시내 주행으로요. 네네. 아유, 많이 올랐네요, 사장님. 많이 올랐어요. 저이 정도까지 차가 그렇게 안 나는데, 거의 네네. 시내 주행에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그것도 많이 오르고, 네네. 그리고 연비 운전은 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연비운전을 마음먹고 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죠, 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마지막 연비가 24, 뭐 23, 뭐 이렇게 아, 됐다는데, 그래요? 안 밟지 않았어요. 밟을 수 있는 데는 막 140, 150도 밟았어. 그래서 이 정도였지, 진짜로 연비 운전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한 네네. 20, 30km 가는데, 네. 평균 연비 한 30km 이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 그러겠어요, 찍겠더라고요. 거짓말 아닌데, 근데 제가 진짜 연비 운전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네. 네네. 더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뒤에 차 오고 고속도로니까 밟을 수 그렇죠, 있는 데는 그렇죠. 저는 밟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도 이 정도 세이브하는 거는 엄청나더라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조용한 네. 차 타고 네. 기름값도 많이 안 끼고 아유, 이래저래 다 좋은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또 즐거운 저녁 다음에 또 되시고요. 네. 네,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제가 틈틈이 보고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때 작업한 게 사장님 볼보 5톤. 이게 몇 년식이었죠, 볼보 5톤이? 16년식. 16년식이었고, 그때 작업을. 저기 150, 아, 맞아. 50% 해가지고. 50% DC 해가지고, 네, 맞아요. 50. 50% DC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의 작업하셨었고. 지금 좋아진 게 뭐뭐뭐 있어요, 사장님이 타보니까. 연비는 네. 거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번 기름 넣으면 한 50km 정도는 더 타는 것 같아요. 한번 기름 넣으면 네, 150리터 주입식. 150리터 주입시 50km 정도가 더 늘어났고. 50km 정도 더 타고 네. 차 나가는 건 어땠어요? 차도 부드럽게 잘 나가고 힘도 쓰고 하죠? 힘도 이게 그때 몇 쓰고 년식이었죠? 골프는? 16년. 16년? 아마 이것도 뭐 검사 맡으면 이제는 우리 거 많이 진짜 최대한 풀로 들어가 있는 거기 이거 때문에. 지난달에 봤는데 2% 아, 2% 났어요. 지난달에 검사. 그리고 2%. 무엇보다 좋아진 게 네네. 요소수가 그전에는 1200km에 한통 들어갔었어요. 요소수가 1200km에 한 통. 한통 네. 들어갔었는데, 지금 2200km 타더라고요. 2200km 탄다. 거의 한 40% 정도 좋아진 것 어, 그래요. 같아요. 네. 요소수가 네네. 확 줄더라고요. 요소 확 줄죠. 그만큼 예. 카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태워주는 게 거의 600km마다 한 번씩 자동 재생돼가지고 600km마다 자동 재생돼서. 재생됐었어요, 네. 전에는. 아, 네네네. 지가 DPF 태우는 게. 예. 지금은 그것도 한 1200km. 아, 1200km에 태운다. 네. 600km에 태우던 게 아, 이런 정보가 되게 필요해요. 600km에 태우던 게 1200km에 태운다. 재생되는 게. 엄청 좋아졌네, 사장님. 이렇게 결국 돼버리면, 저는 만족을 해요. 장기적으로 타게 됐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빨리 세이브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차는, 어찌됐든 이 차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일단 일주일 있다가 검사라고 하셨으니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그 5톤 네. 차가 진짜 좋은 거는 네네. 뭐 이게 짐을 많이 실어도 브레이크가 뭔 이유에선지는 브레이크 잘 모르는데 들죠. 잘 들어요. 예, 네, 브레이크 규격이 올라옵니다. 잘 들어요, 브레이크. 시원하게. 예,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셨구나. 그거랑 예. 네. 라이트가 또 되게 밝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그래요. 이게 라파 플러스 원이 그런 작용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라파 플러스 원 가지고만 일단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브레이크 유격이 올라오는 부분, 라이트 밝은 부분, 이런 초창기 때 우리 영상 보면 고객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그걸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 일단 뭐 모든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도 많이 잡아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엔진룸 안에서. 그러니까 흡기관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어찌됐든 공기를 나눠 분해해서 불완전 냄새라든가 완전 소리 도와주기 때문에 차 기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후미 등, 그 스몰 등이 네네네.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요. 아, 원래? 원래. 그 어. 볼브 자체가. 볼브 자체가? 예.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네.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용 후기잖아요. 사장님 장착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게? 3월 28일. 3월 28일. 올 3월 28일 날 장착하고 지금 그동안의 변화가 이렇게 네네. 생긴 거잖아요. 한 6개월 뭐 좀 돼가는 건데.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타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전화 좀 달라 그래도 이제 바쁘시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장착하신 분이 추가로 장착 오시면 이제 인터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음성만 들어가는 거고 고객분들이 그동안 타보면서 이 차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있어야 이 똑같은 차종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 저거 하면 그렇게 좋아지나? 할 수 있는 거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잠깐 한 거고요. 요 차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 끝내고 뭐 시운전은 안 할 테니까 네, 타보시고 나중에 한번 전화 그 검사 맡으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어찌됐든 지금 세팅값이 좀 부족하고 어차피 내년 봄에 폐차하실 거라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하기엔 좀 그러니까 최소로 해가지고 일단 작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락 한번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이, 고맙게 지금 고속도로 타고 지금. 네. 또 서초 들어가고 있어요. 아, 내려가고 계세요? 예. 예. 네, 차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예. 아니 딱 그러니까 리터당 10km 이상이 찍히더라고 여기에 너도. 아, 그래요? 리터당 10km? 예. 어, 연비 그럼 전에는 얼마나 찍었었죠? 그 재원이 8.3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원이 8.3인데 어. 요새 예를 들어서 8만원을 네. 두면 네. 380km 이렇게 찍혔거든요. 네네. 근데 찍히기만 찍혀야지 물론 더 가겠죠. 네네. 근데 지금은 8만원 드니까 500 찍히는 게 아니라 540, 아니 520km, 20km 정도 찍힌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괜찮아졌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월요일 날 멀리서 장거리 뛰셔야 되겠네. 가야죠, 뭐 어떻게. 아, 오시는 김에 뭐 구경하면 네. 되지 뭐 또 관광지인데 뭐. 그러죠 뭐. 레코 주유소에다가 배를 대놓고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사장하고 친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잘 좀 해주세요. 네, 신경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